프라스통 분들이 리허설을 하고 계신데요. 아직도 이제 저분들은 제가 여기 있는 걸 몰라요. 몰카 차원에서 이제 지금 들키지 않으려고 되게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정병훈 씨 모습이 보이네요. 튜바 보이고 소라 씨 얼굴도 보이네요. 이소라 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살짝 숨어서 리허설 하시는 모습을 좀 찍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들켰는데 제도 씨한테 들켜버렸어요. 비밀. 이따 제가 쳐들어갈 거예요. 이따가 이제 제가 연습실에 쳐들어갈 건데 아까 잠깐 안 보였던 소라 씨 얼굴 잠깐 보시겠습니다. 좀 공연하기 전에 리허설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음향 좀 더 맞춰보고 제도 씨랑은 아까 짰으니까 비밀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병훈 씨는 아직 좀 더 연습을 어제 과음을 하셨는지 하품을 많이 이렇게 네, 과음을 하셨나 보죠? 네, 졸리신가 봅니다. 드럼을 맡고 계신 이동수 씨 되십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처음 소개해드리는 분인데요. 동영상에는 제가 처음 봤네요. 이분께서 어마어마하게 드럼을 재밌게 신나게 잘 치신다고 하니까 일단 공연을 많이 기대해보겠습니다. 보통 금관악기 브라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킹 작업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악기 하나에다가 다 마이크를 설치를 하네요. 보시면 튜바에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달고 있습니다. 네. 역시 튜바 소리 되게 매력있죠? 네, 아직 저는 제도 씨를 제외하고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네. 딱 들켜버려가지고 아이 창피해. 앞에도 하나하나 깨알같이 마이킹 작업을 다 하셨네요. 그쵸? 소라씨한테도 마이킹을 했고요. 자, 마이크가 이렇게 붙어있네요. 리허설입니다. 악기를 분해하는 거 보니까 지금 대충 리허설이 끝난 거 맞죠? 저는 대기실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계단으로 내려가면 대기실이 나와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대기실로 있다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기실입니다. 오늘 공연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어디 뭐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대기실 오겠죠?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 있다가 발소리가 들리면 녹화 버튼을 누를 거예요. 지금 일단 끌게요. 뭐예요? 드디어 왔어요.
아까 저랑 조특교하는 제주 씨 지금. 아 이거 뭐야? 뭐예요? 정은 씨도 오시고 계시고. 아 아까 이어서.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예, 아까 리허설 할 때 네. 굉장히 멋지던데 리허설 때부터 어떤 거예요? 엄마 같이 먹을게요, 여기에서. 그럼 오늘 레퍼토리 정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음향 체크 정도인데 오빠는 좀 많이 있어요. 치기! 아빠! 우리 청국김밥 2인분 넣어주세요. 네. 청국김밥 생각보다 양이 형님 나 먹어볼 생각. 간장이랑 또 한번 간장이랑 양념이랑 내가 친한 게 맛있어요. 맛있겠어요. 삼계비 먹어야 하는데요. 지금 7시부터 공연 시작인데 그 전에 혼자 식사를 했는데 공연 전에 뭐 먹으면은 잘 안 불려요? 배가 너무 부르면 대표님 지금 윗입술 바르시는 거예요? 네. 악기 물고 나와서 바르려고 그러면 흡수가 안 돼요. 신기하다.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계속 그냥 계속해서 바를 수밖에 없네. 네. 그래서 위엔 안 발려요. 악기 불 때 어차피 립스틱 같은 거 묶어주면 미끄러지니까. 네, 그래서 통째를 사용해요. 이런 얘기까지. 여기 카페? 아메리카노 무료이용권. 20분이니까 한 1시간 10분 정도 나오네요. 보통 공연하기 전까지는 어떤 거 하세요? 가만히 앉아있게 드세요? 핫팩스 드시나요? 핫팩스 먹고 있네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이곳 거제도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브라스톤과 함께 하시는 시간 동안요 정말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처음으로 들려드린 곡 Just a Closer Walk이라는 곡으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좀 더 가까이라는 뜻의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가까워지신 것 같나요? 정말요? 네, 저희도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좀 더 신나게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요, 라팔수의 휴일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 아시죠? 거기에서 나와서 유명한 곡입니다. 두 명의 라팔수가 듀엣으로 연주를 할 텐데요. 제목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라팔수들이 바쁜 하루를 보낼 것 같은데요. 그럼 라팔수의 휴일 들려드릴게요.
트럼펫이라는 악기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악기 이름은 트럼펫입니다. 뭐라고요? 트럼펫! 예, 맞습니다. 트럼펫이라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금관악기 중에 가장 높은 음을 내는 악기고요. 군대에서는 기상 나팔로 아침을 깨우는 그런 부지런한 악기이기도 합니다. 네, 멋있죠? 근데 아버님들 되게 듣기 싫어하시는데 뭐 안 좋은 추억 있으신 건 아니시죠?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할 악기는요, 저기 보이시는 큰 악기입니다. 튜바라는 악기입니다. 뭐라고요? 맞습니다. 튜바라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금관악기 중에 가장 낮은 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벨도 굉장히 크고 관도 두껍고 굵어서 멜로디를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 저희 이 친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기는 다른 금관악기들과는 다르게 슬라이드를 늘렸다 줄였다 해서 음정을 조절합니다. 악기 소리 궁금하신가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대기실로 오시면 저희 친필 사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저희 굉장히 유명해질 팀입니다. 여러분 사인 미리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사진 찍고 그러셨죠? 동영상도 찍고. 저희 초상권 없습니다. 네, 마음껏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이제 준비한 곡은요, 드럼 콘체르토라는 곡입니다. 아까 드럼 보셨죠? 멋있게 솔로 하셨는데 이번 곡은 더 멋있는 솔로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시면 저희 더 열심히 연주하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드럼 콘체르토 들려드릴게요.
Thank you.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팀 브라스톰 맞습니다. 혹시 저희 팀 TV에서 보신 분들 계신가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KBS 연예인음악회 윤도현의 러브레터, 김정원의 초콜릿은 여러 공중파 방송에 정말 실험하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박수 안 주시나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엇! 너무너무 수고해주신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신 우리 브라스통에게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례! 이야,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진짜로 정말로 징그럽습니다. 애기들 하고 여기 어른들과 아니 포이야! 언니가 뒷골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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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다 가고 있습니다. 5초 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대에게 3 10곡 1학년 곡이야.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 만나보고